동복 기준으로 평균 30만 원대의 중고등학생 교복. 여기에 여벌로 갈아입을 셔츠나 블라우스, 체육복 등을 추가 구입하면 40만 원을 훌쩍 뛰어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진학을 했는데요. 동복 구매하는데 45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공동구매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더욱이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셋째 자녀 이상 교복비를 지원해왔던 오산시가 올해부터는 모든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학부모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아 지난 19일부터 교복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신입생 모두에게 지원하는 거로다가 좀 지원을 좀 확대시켰어요. 2월 28일까지 일단 접수한 1차분에 대해서는 3월 초에 확인 절차를 거쳐서 먼저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월 20일까지 또 신청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또 모르셔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2018년 3월 2일 입학일 기준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이며 예금 계좌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복비는 오산시 내외 학교 구분 없이 1인당 30만 원 이내로 주민등록과 신입생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오산시는 지난달 오산시 교복비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올해 교복비 지원 수혜자가 4,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